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면 그런 거를 발견하고 이제 교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 아이러니한 게 또 그렇게 입 튀어나왔어요. 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치아를 뽑죠. 발치 교정이라고 하는. 네네네. 지금 안 그래도 구강이 좁은데 입이 튀어나왔다는 이런 이빨을 뽑고 거기에 촥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혀는 어디로 가냐? 갈 것을 잃는 거지. 앞에는 담벼락이 쳐져 있어. 그럼 얘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기도. 숨길이. 숨길, 예. 나의 생명의 길인데. 거기 충만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막고 있으니. 평상시는 내가 긴장을 하고 딱 유지를 해서 어떻게든 숨을 쉬는데. 잘 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세요. 뒤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혀버리는 상황. 아. 그래서 코골, 많은 여성들이 특히 이렇게 날씬한 여성들이 코골이 소리가 안 나니까 나는 코골을 코 안 골아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도 시끄럽지 않으니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숨의 호흡량이 되게 적은 거예요. 저호 또는 뭐 이런 상태까지 호흡량이 적어지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숨을 간헐적으로 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을 어떻게 마음대로 간헐적으로 쉴 수가 있어요? 쉬는 하시고? 것을 쉬면 안 되는 게 숨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시도 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참 안 쉬었다가 또 숨을 쉬었다가 쉬면은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어렵다. 쉬었다가 쉬면 안 되는 쉬었다. 쉬는 걸 쉬면 안 된다. 숨 쉬는 걸 쉬면 안 된다. 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일단 식생활, 네. 네, 부드러운 것을 자꾸 먹으려고, 거친 걸 안 먹으려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 또 저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대충. 대충 뭐 거친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쉬우니까. 예, 이게 또 하악이 네, 그렇게 기도가 좁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이건 태화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그냥 변한 거네요. 발달이죠.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장과 성장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아버지가 주걱턱이면은 딸도 주걱턱인 그렇겠죠.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또 턱이 뒤로 밀려 있고 자꾸 한 사람들은 또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이어서 결과물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코를 골겠다. 코는 안 골아도 호흡에 문제가 있겠다. 코를 안 고는데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왜소하다는 겁니다. 이게 숨 쉬는 게 시원시원하지 않고 살살 쉬다 보니 소리가 안 날 뿐이에요. 소리가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골격적인 걸 보면 이 사람의 호흡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거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수유를 할 때 모유 수유는 이 밀어내면서 자기가 수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구강 구조가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성장을 앞으로 하면서 뒤쪽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렇죠.